자, 그러면은 각 나라의 이제 주요 과목들을 좀 들어볼게요. 우리는 네. 뭐 국영수잖아요. 국영수 맨날. 국영수.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뭐 더 중요시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나요? 창규한테 궁금한 거 있는데 우리 가나에서는 종교 사람들 다 쿵푸 같은 거 학교에서 배운다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다 쿵푸. 집회란 수업을 배워요? 오래 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진짜 간단하게? 군대 있을 때. 이런 거도 배우고 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학교는 없죠. 학교는 태극권 있어요. 태극권? 그래요. 아침에 다시 태극권은 우리 대학생은 배워요. 태극권은 이거는 공격하는 무술이 아니죠? 아니요, 방어 공격할 수도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네네, 원래는 그냥 완전 무술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만 당황하지 않고 들고 와서 빡! 들! 진짜 놀랬던 게 한국 왔을 때 수영할 줄 아냐고 물어보거든요. 아~ 근데 저희 나라는 초등학교 때부터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요. 아 진짜? 수영이? 이게 되게 우와, 뻔한 얘기예요. 좋다, 좋다. 그래서 전 솔직히 한국이 특히 3년 다 바다인데 그렇게 수영 배우지 않는다는 게 이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영장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는 수영장 없었거든요. 그러면 위자 위에다가 앉아가지고 아. 선생님한테 이런 행위를 했었대요. 그건 약간 안전교육을 받는 거군요. 안전교육 차원에서.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아. 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그냥 바다에 던지고 배우고 와라 이래. 그거 사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자. 나는 버리는 거잖아요. 하고 와라. 학교 내내 한 학기에 한두 번씩 정도 그런 소방 훈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공호흡 이런 응급처치 그런 거 이제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학교 때 이제 의무적으로. 네. 아니 실제로 아, 사람을 구한 적 있다면서요?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2월 달에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왔을 때 그 밤에 이제 사람들 다 자잖아요. 네. 물 꺼지고 그래서 승무원이 좀 예뻐서 제가 뒤쪽으로 가서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자가 쓰러졌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승무원 불러가지고 같이 뒤쪽으로 데리고 다리 올리고 뭐 머리 뒤쪽에서 이제 그 담요를 깔고 막 그랬죠. 독일 사람들은 아, 그런 걸 다 할 줄 아는 거야? 대부분 일단 면허 딸 때 마지막으로 무조건 배우는 거니까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교통 사고나 배워야 된다 이런 거 이 헬멧 때문에 나중에 그 인공호흡 못 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다 빼는 거 이런 거 다 배워. 와 대단하다. 그,